여기서 원인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학부모를 설득하는 지름길입니다. 원인을 모르고선 해법도 없다. 그 얘기는 거죠. 그리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늘 저희 반에 지각을 수십 번을 한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.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도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. 내가 지각을 하는데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세요. 잘 지켜주세요. 그러면 엄마 기분 좋아요? 안 좋아요? 안 좋지. 그럴 때 어떻게 말하냐. 아, 애를 좀 원인을 알아야 제가 좀 도와줄 수 있을 텐데. 이렇게 말해요.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작년 담임하고 좀 다르네요. 이렇게 마음을 좀 열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 우리들이 짜증나는 아이 짜증나는 부모는 부모도 담임이 짜증나요. 근데 뭔가 다른 어프로치가 좀 접근법이 좀 달라야 돼요. 근데 그럴 때 어머니 제가 얘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 텐데 어디에서 지금 얘가 어려움을 겪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시겠어요?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넘어가더라.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. 어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시겠어요? 이렇게 말합니다. 자, 다 같이 해볼까요? 시작! 도와주시겠어요? 어머니께서 도와주시겠어요? 그랬더니 엄마들이 사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집구석에서 사실은 문제가 99%야. 그렇죠? 솔직히 말하자고. 근데 그 어려움을 이 담임선생님한테 풀어놓고 싶겠어요? 아니란 말이야. 괜히 뭐 얘기했다가 선입견만 주는 우리한테 그래도 나쁜 편견만 주는 거 아니냐는 피해 의식이 있어요. 근데 그럴 때 우아하게 제가 도와줘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으니 어머니께서 좀 저를 도와주시겠어요? 그러니까 마음이 도가 엄마 마음이 스르르